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, 도치예요. 여기가 어디냐고? 뒤에 뭐 보이요, 안 보이요? 응? 보이요, 안 보이요? 여기가 태국이요. 중과 방송하고 왔는데, 방송하기 전에, 그래도 태국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려고. 아하. 여기 왔어요. 여기가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야시장이라 하더라고. 달라시 시장. 아무튼 먼 시장 있어. 알아서 찾아오세요. 태국에 있으니까. 알았제라. 위치는 비밀. 짜잔. 여기 오면은 뭐 3층인가 뭐 거기 가면은 여기가 경치가 개 좋다던데. 사람 많지라. 옛날에 베트남에 비하면은 베트남 오토바이 개 징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오토바이는 뭐 차가 오질나게 많아. 졸라게 막혀.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. 들어가 보게. 백화점 분위기 나는데 맞지라잉. 백화점 분위기 나. 어, 좋은데. 와, 나 그래도 여기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다. 와, 바깥에 있을 때 전락이 좋다. 막, 뭐야, 이게 네일샵인가? 와, 네일샵이? 뭐 하는데? 예, 네일샵. 저거 됐구만. 그래. 태국말 잘 알지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역으로 가면은 여기 태국 좀 시내가 많이 보인다던데. 아따, 요 사람들도 요거 보러 왔구만. 근데 요런 걸 여기 주차장에서 봐야 쓰나? 원래 요런 거는 저 공원에서 벤치에 딱 앉아갖고 맥주 뽈면서. 응? 와, 뭐야, 뭐 졸라 예쁘다. 근데 우와, 오, 뭐야. 나이트. 우와. 좀 더 저기로 갈 것이야. 이야, 이쁘네. 이야, 길인데? 아, 이쁘다. 자, 한번 땡겨볼까? 짜자잔. 아, 이쁘긴 하다. 근데 자, 우선 나갑시다. 저기로.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.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데.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중국 그 패키지에 여기가 하나 무조건 끼어있다네. 아, 사람 징해온다. 와, 거짓말이라. 너무 더워갖고 진짜 이거 입고 돌아다니고 싶다. 와, 여기서 뭐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뭐 하나 쭉쭉 빨면서 다녀야 되겠다. 덥다, 더워.
근데 사람들이 진짜 좀 땀에 다 쩔어서 그런가 땀 냄새가 좀 많이 나. 와, 근데 여기 진짜 한 번에 돌라면은 진짜 그것도 없었다, 그것도 없었다. 아니 그냥 막 그냥 짝, 아 짝퉁 옷인가? 와. 진짜 사람 많다. 와, 진짜 사람 많네. 와, 이제 선풍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.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뭐 하는 거야? 매니키. 아, 매니키. 그러지. 와, 쌈바야. 아, 선풍기 하나 샀다. 선풍기. 여기는 다 술집인 것 같네. 술집, 술집. 우선 나갑시다, 우리. 도와줄 거네요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